넣어봅시다. 농민인 것 같은데, 위치가 다르다. 위치가 다르니까, 시설이 다르니까, 위치가 다르는 말은 토양이랑 이 온도가 다르단 말이고, 자, 이 시설이 다르단 말은, 똑같이 온도가 다르단 말이죠. 아무튼, 같은 농민이지만 달라. 그렇게 되면 이, 작물이, 그리고 입줄기 꽃 열매 이 밸런스 다 달라. 딱 봐도 틀리죠. 자, 왜 다를까? 왜? 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작황이 달라질까? 왜? Why?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물론 뭐 확 무르진 않겠지만 경도가 떨어지고 저장성도 떨어져. 이 느낌을 빨리빨리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말하는 온겨스예요. 겨순이랑 색은 여하에 따라 이 입줄기 꽃 열매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만 보여요? 아마 느낄 거예요. 아마 보일 거예요. 이걸 개선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토양과 물,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토양과 물. 온도는 속도와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좀 달라지겠지. 그런 느낌이겠지. 이해가 됩니까? 하긴 그렇고. 자, 여전히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면 100에서 200 사이는 그냥은 아니지만 잘 나오죠. 그리고 200, 300 어떤 거는 4,500까지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많이 봐준다는 거지. 자, 저는 항상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 백농가를 봐요. 백농가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컨설팅. 근데 컨설팅을 할 거면 백농가를 못해. 아마 50에서 70 농가 다 할 거예요. 여튼 저는 저한테 좀 더 무게를 두는 분들 100분을 원해요. 100분을. 근데 나를 제 유튜브를 보면서 흘러가는 분들이 이걸 선회한다는 거지. 다른 말로 좀 더 도와달라는 거지. 어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에요? 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따 배드피 열심히 한다. 이게 다예요? 아따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 더 줘야 되지? 이런 마음은 안 들어요? 제가 40대도 아니고 30대인데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봐주길 바래요. 자, 구독자 그만 늘었는데. 또 도와달라 합니까? 10,000명, 20,000명 돼도 똑같을까요? 왜? 실질적으로 날 도와주는 분들, 같이 가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분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참회는 아마 평생을 해도 괜찮은 업이 될 거예요. 뭐 지금 나라에서 기술센터에서 고설 느낌으로 지금 참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쁘진 않아. 하지만 뿌리를 밑에 두고 이제 위로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이론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더 폭발한 그 에너지가 같을까? 폭발한 에너지는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연 열매가 더 많이 팡팡팡 달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이 참에 아무쪼록 많이 생각하면 흘러가 봐요. 자, 항상 같은 얘기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인상합시다. 포인트는 물이에요. 물을 어떻게 한 번 더 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밭은 세포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포의 문제는 다른 말로 물과 온도의 문제예요. 이거는 비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료는 항상 1, 2, 3. 오케이? 자, 토양과 뿌리. 그리고 뿌리에서 원겨쇠. 뿌리가 토양에서 어떤 양분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 입줄기 꽃 열매 이 밸런스가 바뀌는 거니까. 이상하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봅시다. 재배론이라. 재배론 항상 모든 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은 장담. 그리고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자꾸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하우스 시설, 이
비닐로, 그리고 토양의 뭐 퇴비, 뭐 유기물,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 이게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수량만 조정하는 거예요. 저는 비료를 파는 사람, 다른 말로 농가에서 재배론, 그리 비료파리 컨설팅 이렇게 할까? 자, 그 영역을 하기 때문에 제 기준은 항상 신초가 나오냐 안 되냐, 나오냐 꽃이 피냐 안 피냐, 열매가 달리냐 안 달리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량과 이 고민한가, 시세를 어떻게 하면 더 바꾸느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저는 누누이 말을 해요. 2, 3, 4월은 누가 뭐더 품질 좋다고, 그럼 좋을 수밖에 없어. 왜? 원겨세 그리고 열매양, 그때 세포 하나하나가 활동적인 나이니까. 사람을 지금 2, 3, 40대는 같은 거예요. 근데 5, 6, 70대는 달라. 이때 힘들어. 자, 지금 이제 70, 이 입장에서 이게 70살이야, 70살. 이렇게 하면 좀 비하가 되나? 좀 비하 느낌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얘는 70대야. 자, 70대라고 해서 뭐 아예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요즘은 80대, 90대 몸짱 분들도 많이 계세요. 충분히 더 세포 하나하나를 살릴 수가 있어. 더 막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 꽃이 피느냐, 열매 달리냐, 이거 계속 봐야 돼. 자, 항상 내가 말하잖아, 순의 양. 순의 양은 곧 다른 말로 습도라고. 하우스 양 옆에 습도도 되는 거고, 내가 물질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다양한 모든 부분의 습도.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돼. 이 기준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기준을. 저는 내 사람이, 제 고객이 당당하게 탑이 되기를 원해요. 나도 내 꿈은 성주 비료파리 탑이에요. 비료파리로서 탑도 탑보다는 비료 컨설팅 업자. 비료도 참 좋은 거 잘 파는 사람이다. 그리고 와, 식물 보는 컨설팅도 좋다. 이런 느낌으로 난 탑을 찍을 거예요. 내 고객도 똑같아. 내 고객도 수량도 나오고, 우와, 그 집 참 정말 맛있더라. 그 사람 인품도 좋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제가 가는 길이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놓고 싶어요. 근데 놓을 수는 없어요. 왜? 이게 없다면 나의 하루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예, 양면성이에요. 이걸 놓을까?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재미는 있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이 계절에 이 정도 꽃이 있고 이 정도 세포에 할 얘기 있다면 이 집은 아마 한 7월 중에서 8월에 한번 탕 터질 거예요. 왜?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당도 엄청 높던데, 당도 한 재봐야 되겠다. 하나 얻어 갑니다. 원체 지금 다 이뻐가지고, 이거 가갈까? 양해를 해줘요. 재거래처 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아. 배달표 해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